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정규 방송은 휴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비워두는 게 너무 아쉬워서 특별한 무언가가 없을까 생각하다 가을 개편에 앞서 다시 듣는 청취자 사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며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셔서 부족한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미소 짓기도 하고 또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른 환경에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주어진 시간을 채워가는 모습을 나누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따로 모아서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그분들을 향한 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청취자 사연에 사연 보내주신 너무 고마운 분들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은 살짝 덜어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했던 너무 귀한 사연들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이틀. 어머니는 늘 멀리 있는 막내 아들을 그리워하십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이 녀석이 감기가 들지 않을까 하여 부는 바람에 떠밀려가는 구름을 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에도 비가 올 때면 어머니는 아들이 혹여라도 우산은 들고 나갔는지 하시며 또 걱정 한 모금을 꿀꺽 삼킵니다. 늘 바쁜 아들이기에 하루 더 자고 가라고 붙들고 싶지만 그래 어여 올라가거라 하시며 등을 토닥이시고 아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훔치십니다. 그 손에 하나라도 더 쥐어서 보내고 싶은 어머니는 깜빡 잊고 챙겨보내지 못한 꽁꽁 싸맨 보자기를 보며 이를 어쩌나 하시며 가슴을 치십니다. 막내 아들이 어떻게 지내나 한번 가보고 싶어도 애들 사는 데 가서 짐이라도 될까봐 늘 다음을 기약하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시던 막내 아들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그 마음을 다 들어드리지 못했던 막내 아들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다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거친 뒤꿈치를 밀어드리고 독수리 발톱도 깎아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그 옛날에는 아기 살처럼 보드랍고 고운 발이었겠지요. 발톱도 가지런했을 테지요.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발을 매만졌습니다. 아기 때 나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셨겠지요. 나를 씻기시느라 그 고운 손은 거칠어지셨겠지요. 학창시절 팔을 다쳤다는 소식에 먼 걸음 달려오셨던 어머니. 그렇게 나를 위해 달리시느라 고왔던 발이 이렇게 거칠어지셨겠지요. 어머니를 모시고 시장을 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장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난 것도 먹고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못생겨도 어머니의 발이 거칠어도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의 이틀, 그
그 귀한 시간으로 어머니도 나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름입니다.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저희 엄마랑 이런 이틀의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김선유입니다. 15일 토요일은 한국의 스승의 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시작할 무렵 미국 시카고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민을 온 후에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을 보내다 보면 누구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좋은 선생님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음 방송 주제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1982년 제가 4살 때 등촌동에 위치하였던 색동예능원에서 만났던 이은경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의 인연은 4개월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이은경 선생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저를 배려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맙기 때문입니다. 이은경 선생님은 제가 학습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제가 혹시라도 소외당하거나 할까봐 지극정성으로 예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셨습니다. 어렸지만 저를 향한 선생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고 그 덕분에 저는 지금 너무 즐겁게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그리웠는데 작년 7월 20일 날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을 다시 뵐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꼭 다시 뵙고 선생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셨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김선유님 사연을 보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특히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위치의 중요성이 참 큽니다. 우리 인생이 꽃길만 있는 건 아니기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듦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선유님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다름을 안고 있는 힘듦의 부분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한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곁에서 스페너로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시는 팅커벨님의 사연입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에서 다음 주 주제는 추억이란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사소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의 젊은 시절 청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엄마 아빠의 눈빛, 표정,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셨던 그 시절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상황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추억의 대물림이라고나 할까요?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행복했던 기억들, 순간들을 나누고 웃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언젠가 제 딸에게 지금 이 순간을 회상하며 얘기해줄 날이 오겠죠?
추억하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는 정말 추억이 많거든요. 형편이 여유로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부자이신 분들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모와 부모님을 칭찬할 정도로 긍정적이시고 인품이 선하신 부모님 덕분에 좋은 옷, 많은 용돈을 받기보단 다양한 경험, 다양한 책을 읽게 해주시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엄마 아빠셨기에 항상 엄마 아빠 같은 부모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자랐어요. 어릴 때는 당연한 줄 알고 커왔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 그런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건 어린 시절 많은 추억들을 선물해 주셨던 부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이유 모를 왕따를 당할 때도 마음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셨을 엄마 아빠. 그런데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맛있는 고기 구워주시며 정말 나쁜 아이들이라고 그런 아이들과 친구가 될 바에 너가 놀아주지 말라고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씩씩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저도 제 아이에게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것처럼 많은 추억을 물려주고 싶어요. 시간은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으나 추억은 남아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시절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했던 추억들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행복한 추억들을 선물해 주신 엄마 아빠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네요. 모두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예쁜 사연이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는데 저도 부모님과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연 보내주신 팅커벨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추억이든 가슴 절절한 눈물 나는 추억이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은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내일의 시간에 아름답게 펼쳐볼 수 있는 추억이 되도록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유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의 별명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책벌레라는 귀여운 별명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하고 미국에서 너무 여유롭게 미국 생활을 즐기다 보니 유튜브 촬영을 위해 읽었던 성경책을 제외하고 거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생활 속에 정들었던 책과는 이별을 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팬더믹이라는 집콕 생활을 통해 다시 한번 책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책을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첫 번째 책은 알프스의 하이디입니다. 이 책은 아침마당에서 요들 언니의 따님이신 요들 누나 강동혜님께서 요들의 역사는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는데 하이디랑 한스의 사랑 고백하는 통신수단으로 쓰여졌다는 유래가 있다는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 많이 유명한 책이라서 그냥 읽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소설입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라는 강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와 또 만화 주제가로 유명한 작품인데 특히 우유 배달을 하면서 어렵지만 파트라시와 함께 씩씩하게 생활해가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던 책입니다.
6.25 전쟁이 조금 멈춘 후에 태어나신 이은경 선생님께서 나는 어릴 때 우유를 실컷 마시는 게 소원이었다 라고 종종 수업 때 고백하셔서 언젠가 한국에 가면 우유를 사서 선생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읽었던 책입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꼭 40년 만에 직접 뵈니 그때 우유를 많이 사드려야겠습니다. 이 책은 나만의 책장에 오래오래 저장해놓고 언제든 꺼내보고 싶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합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장애인의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은경 선생님과 여러 훌륭한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학습장애를 극복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더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시카고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들께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노력에 힘이 되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유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직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라 선유님이 읽으실 때 받았던 큰 감동이 전해집니다.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유도 마시고 시청학장의 헬렌 켈러를 보며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에 헬렌 켈러가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장애인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또 기회가 좋아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하고 노력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유님 귀한 독후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목소리가 아름다운 딸기 만두 소리책님입니다. 예쁜 따님과 함께 책을 소개하고 낭독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목소리에 반하고 포근한 느낌에 반하고 지금은 소리책님의 따님인 딸기님의 반해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보내주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테님. 매일은 처음 써보네요. 이번 주 주제가 책이네요. 책 하면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죠. 1년 전 오디오북을 시작한 계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25살의 성인 아이입니다. 3년 8개월 전 우리 세 식구는 아이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바다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곳 강릉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저는 18년 7개월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도 근속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뱅크맨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학교폭력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며 저와 남편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거두실 테고 주님의 뜻이면 떠나게 하시겠지라는 남편의 든든함과 토닥임을 받으며 인연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무엇보다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연고 없는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왠지 관광지에 살게 되니 용기가 났다고 할까요? 여행을 좋아해서 자주 여행을 많이 다녔던 까닭에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삶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어요. 이곳에서 장애인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조건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중간에 실습을 해야 하는데 실습이 저희를 좀 당황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낚싯판을 실에 끼기, 그물 깊기,
암튼 그래서 그냥 엄마랑 놀자 하고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아이는 평생 학습관을 다니며 3년을 공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 되고 수업이 없어지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랍니다. 책과 가까웠지만 책을 이렇게 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책을 구입하면서 아이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남기는 오디오북이 저와 남편이 아이에게 주는 문화유산이란 생각에 더 신중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통해 위로와 힘이 된다면 그걸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말도 제가 적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아이가 더듬더듬 읽어 함께 녹음하곤 했는데 요즘은 혼자 인사말도 적고 녹음도 혼자 하고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이 아이는 음악적 재능도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처음 듣는 노래도 1절 들으며 2절의 가사는 곡을 익힌다는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트로 음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음악을 혼자 흥얼거립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아르테님이 제 영상에 오셔서 남기신 댓글 중에 어느새 가족 같은 딸기 만두 소리책님이란 글이 마음까지 전해져 아르테님 영상에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내어 적어봤습니다. 늘 힘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 주신 하늘 평안을 맛보며 우리 즐겁게 살아가요. 언제나 딸기가 말하듯이 주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귀한 존재랍니다.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운 날들 되세요. 딸기 만드 소리책님이 보내주신 글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찌릿거리고 읽고 또 읽기를 반복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늘 책을 읽어주시기 전에 딸기향의 인사말이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 달려갈 때도 많거든요. 우리 소리책님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글을 보며 더 크게 와닿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보다 더 큰 어려움과 가슴 아픈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감사가 깊어집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린 학생들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학교폭력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장애인 친구들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친구도 많지만 장애를 비하하고 놀리고 괴롭히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또 강의, 영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르고 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학교 중에 취업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딸기향이 처음에는 엄마가 써주신 원고를 읽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혼자 원고도 쓰고 녹음도 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서툴지만 습득의 과정을 통해 능숙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듯이 장애인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고 또 스스로 노력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귀여우신 카르멘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님. 오늘 실방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친구라는 것을 보고 사연을 몇 줄 적어봅니다. 친구를 생각해봤을 때 참 많은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대학 동기인 가은 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2년제 전문대 대학입니다. 가은 언니랑 저는 2년 내내 매일 붙어 다니고 다른 친구들은 졸업 후에 인연이 다 끊겨도 지금까지 언니랑은 연락을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언니도 저도 일을 해서 빨간 날만 만났어요. 면허가 없는 저는 전철을 이용해 언니가 사는 서울로 다니곤 했어요. 둘이서 옛 그림 점시회도 보고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식도 보고 카페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잘 지내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작년까진 잘 지내고 내년에 만나자 했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네요. 코로나가 사라지면 전철 타고 가은 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언니, 다른 친구들 거의 연락 끊겨도 난 언니가 있어서 행복해. 우리 언젠가 꼭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사랑해. 이상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카르멘님, 가은 언니에 대한 마음을 짧지만 가득 애정 담아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가은 언니께서 이 사연을 들으시면 더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저도 자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함께하던 친구와 지금 잘 못 만나고 있는데 빨리 만나고 싶어지네요. 예쁜 사연 보내주셔서 카르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가은 언니랑 만나서 또 예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또 재미있게 리뷰도 해주시는 로어 유튜버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어 유튜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함께 알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유튜브도 하고 있고 가끔 지하철 노선이 생기면 출사를 가기도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난 건 바로 중학교 때인데 저는 중학교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대안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고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지긴 했지만 특히 이 친구가 저와 취미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잘 맞았던지라 현재까지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 친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할 때 정말 디자인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널 썸네일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썸네일을 만들지 않는 건 아니고 평일에 한번 라이브를 하거나 정기 녹화 영상을 통해 구독자님들을 많이 찾아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이 친구가 매우 자랑스러워요. 대안학교 다니면서 유일하게 사귄 친구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저의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인데 장단도 많이 치고 심지어 때리는 척까지 했었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면서 카페도 같이 가고 여러가지 활동도 같이 해주니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로어 유튜버님 사연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면서 정말 좋은 친구는 이런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유튜브도 하시면서 그 우정 오래오래 이어가시기를 바랄게요. 로어 유튜버님 정말 저랑도 소중한 인연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978년 8월 24일
서울에서 출생한 저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돌이 되기 전에 8번이나 고열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고열로 인해 뇌세포가 파괴되어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코피를 많이 흘렸는데 토하듯 쏟아내는 코피로 인해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2009년에는 자궁암 수술을 하여 자궁난소, 나팔관 등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내 건강은 뒤로 한 채 그냥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제 건강에 대한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부모님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홀로 독립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제가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세 가지나 매일매일 먹는데 며칠간 혈압약을 먹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복용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았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약을 복용하고 나니 갑자기 숨이 차서 911, 한국으로 치면 119에 전화를 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2층에 살던 저를 들것에 실어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왔었고 구급대원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전기 심장 발동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인데 제가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니 아찔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나홀로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혈압약 과다 복용 사건으로 인하여 폐에 물이 찼고 또 심정지가 잠시 와서 쓰러졌지만 그런 중에도 저를 지키시고 다시 건강하게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그 사건을 통해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오거나 너무 추운 날씨를 제외하고는 매일 집 앞 공원을 걸으며 엄마의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건강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도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며 편한 대로만 살던 저에게 2012년의 사건은 평소에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선유님, 어릴 때부터 큰 일을 많이 만나셨네요. 그런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더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셔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늘 밝은 미소를 나누어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귀한 시간 만들어주시는 선유님,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 많은 분들과 은혜 나누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건강관리에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아입니다. 이번 주제가 My Life, 즉 인생이라고 해서 제 유튜브 인생 3년에 대해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와 비슷한 전문 학교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게임과를 나왔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스포츠 마케팅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임과가 적성에 안 맞았던 터라 스포츠 마케팅과에서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이후 유튜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기가 망설여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노려보자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고 2019년 6월에 제가 현재 운영하는 채널을 오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실방을 하다가
그만두고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디비전 리그 관련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 했습니다. 제가 디비전 리그를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구단 중심의 유튜브 운영 체계가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깨고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프로리그를 하더라도 저는 관심이 많지 않은 디비전 리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영상을 매일 올리거나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온 건지 어느 순간부터 매일 올리지 않게 되었고 3년차인 올해 4월 8일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조금은 체계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은 정기 녹화 날로 계속 두고 영상을 올리니 조금은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유튜브 인생 3년을 통해 느낀 점이라고 하면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하고 이걸 알려주는 것에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정기적으로 양평 유나이티드라는 K7 리그 예비 참가팀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구단을 계속해서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세상은 사람들끼리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요. 리그 참가에 어려운 구단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로어 유튜브님 너무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있는 것, 유명한 것에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로어 유튜브님은 디비전 리그를 소개하시면서 많은 분들께 알리고 계시는데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원도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모르기도 했고 관심도 없었던 디비전 리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너무 유쾌하시고 앞으로 대배우가 되실 봄배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너무 귀하고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산골짜기 팔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7살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온 나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간식거리가 없어 개구리 뒷다리는 물론 메뚜기, 잠자리, 심지어는 매미까지 구워먹으며 허기를 채울 정도였다. 한 번은 찬장에 숨겨둔 주먹밥을 갖다 먹었다고 죽도록 맞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난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그 어린 6-7살 나이에 했다. 어떤 계기로 인해 우리 가족은 경기도 양주군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드디어 사람답게 살아보겠구나. 들떠 서울 역을 지날 때는 마치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는 듯 흥분도 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사간 집은 산포밭을 지키는 용도로 언덕 위에 스레트 집 방 두 칸짜리인데 한 칸은 딴 가족이 살고 있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로 지내길 1년. 게다가 수도도 없이 리어카에 고무다라이를 싣고 먼 동네 공동물에서 하루 몇 번이고 물을 밀고 끌고 다니며 고생을 했다. 품었던 희망은 온데간데 날아갔고 실망감과 허망함으로 내게 큰 실망만 안겨줬다. 한참 뒤 펌프식 수도와 전기를 끌어왔을 때 정말 광명을 찾은 듯 했었다. 아무튼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사단 본붕이를 떴다 내리는 상엽 정차기를 보며 그 어린 나이에 후연지기를 다지기도 했다. 남의 논밭을 붙여 농사를 지었던 우리 집.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지게 지리며 경운기는 꿈도 못 꾸고 소 한 마리 쟁기도 없이 내 친구들을 불러
모내기, 벼내기 등 농부 학생 생활로 부모님도 도왔다. 그밖에 어려움은 무수히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다. 그 당시 하사관의 지원에서 붙었다. 장학금을 받으며 간신히 고교 졸업을 했다.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보면 58년 KT 세대분들과도 견줄만 할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고생스러웠음을 주변에서 말할 정도였다. 의리와 정의감이 남달랐던 난 군 4년 6개월 근무를 마치고 제대 후 무명 연기자를 하면서 막노동, 알바 등 나름대로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다. 난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뭐라도 될 거야. 다짐하며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단역 배우도 눈물 쓰며 그만두게 되었다. 그 뒤 개인 사업 등 결혼도 하게 되고 이쁜 우리 애들도 생기고 진짜 더 열심히 살았다. 독립해서 확장한 소방 사업도 잘 되고 운동 삼아 했던 골프도 프로 자격까지 따게 되자 골프 연습장도 오픈해서 두 사업이 잘 되었다. 와, 드디어 내 세상이 오는구나. 쾌재를 부르며 무리하게 더 큰 사업 확장에 눈이 뒤집혔다. 아뿔싸. 사업장에 원인 미상의 대형 화재와 사고로 인한 부상에 사업 확장한 것이 도미노가 되어 쓰러졌다. 수많은 빚이 내 가슴을 옥죄었다. 결국 벼랑 끝에 촛불이던 나는 네?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밖에 안 돼요? 보험사에 통화를 하는 나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순간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딸내미들이 눈에 박혀 정신을 차린 후 몇 년간 밤이고 낮이고 죽어라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갔다.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 어느 날 저 밑에 묻어두었던 배우의 꿈이 떠올라 얼른 그 꿈을 잡았다. 그래, 이렇게 해왔던 노력이라면 배우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 후 가족들과 의식을 하듯 10년 후에 나에게 쓴 편지를 타임캡슐에 묻었다. 불타는 열정으로 하면 된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한동안 열심히 준비했더니 한양대에서 모델 연기학을 배우게 됐고 주변에 많은 인연과 신뢰도 쌓게 됐고 패션 모델 활동과 미스터 코리아 대회 준비, 골프 장타 대회 등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유튜버가 되어 배우로서 성장하고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다루고 있고 구독자 1,000만 달성과 1,000만 관객 배우가 목표이다. 무엇이 먼저 되든 날아갈 일이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곧 성공을 이뤄 누군가의 꿈이 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봉배우님, 귀한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주어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꿈을 잃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하실 때 좋은 걸음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큰 감동을 안겨주는 멋진 배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연은 그림도 잘 그리시고 예쁘게 노래하시는 카르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연입니다. 카르멘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인천에서도 살고 서울에서도 살고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살고 있는 양평으로 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살았던 동네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고 했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를 마치고 피아노 학원에 가면 거기서도 친구를 만나곤 했지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제가 행동도 많이 느리고 하다 보니 거의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정하는데 신학대학교와 전문대학교에 음악과를 지원했어요. 근데 신학대학은 떨어지고 음악과를 합격했습니다. 전문대이기에 2-3학년까지만 다니는데 저희 과는 2년제여서 졸업 후 다른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 편입해서 다니기도 했는데 저는 편입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 취업해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주어진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르메님 친구들처럼 편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카르메님처럼 도서관에서 일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가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카르멘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지금처럼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 램지입니다. 14살 남자아이고 몸은 길고 다리는 아주 짧은 아이입니다. 우리 강아지 램지는 우리 동생이 램지가 3살 때 LA에서 입양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결혼하고 바빠서 저랑 부모님이 지금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 높은 건반을 두드리기만 해도 흥얼거리고 바이올린, 플룻, 그리고 하모니카를 불면 그 음에 맞추어서 노래를 합니다. 요들 언니 이은경 선생님을 좋아하는 제 마음을 아는 듯 구급차나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면 마치 요들을 하는 것처럼 노래를 한답니다. 제 생각에는 램지가 요들 언니 이은경 선생님의 최초 강아지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램지는 저의 실수로 전에 잃어버렸다가 간신히 다시 찾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충치 때문에 이빨을 26개나 뽑는 큰 아픔도 겪었지만 지금 잘 먹고 잘 노는 정말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고 저는 사실 조금 외로웠거든요. 램지 덕분에 동생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램지랑 같이 있으면 든든하기도 합니다. 램지도 제가 좋은지 저를 많이 따르고 잠도 저의 방에 있는 램지 침대에서 잘 잔답니다. 가끔 놀이터로 산책을 나갈 때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아용 그네도 너무 잘 타고 재미있어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90세 정도 되는 램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천국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돌보려고 합니다. 램지야, 언제나 건강하자. 사랑해. 선유님의 예쁜 마음이 묻어나는 램지와의 알콩달콩 이야기 감사합니다. 90세나 된 강아지인데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요들까지 한다니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요들을 못하거든요. 충치 때문에 이빨을 26개를 뽑는 큰 아픔도 잘 이겨내고 정말 너무 대견하네요. 반려동물은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도 하고 옆에 있으면 든든하기도 한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선유님 너무 예쁜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늘 저를 응원해주시고 힘주시는 블로그 이웃님 정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님. 좋은 방송 계속 쭉 10만 구독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주셨는데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 10만은 안 돼도 좋으니 우선 1,000명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님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마리의 반려견이 있어요. 사이가 좋아 보이죠? 절대 아니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보리예요. 작년 4월 1일 날 경기도에 있는 한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사진이 작년에 데려오고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곳을 갔을 때 당시 이 아이는 하얀 강아지 3마리와 함께 있었는데 엄마가 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만 나머지 애들이랑 다르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귀엽게 활달하게 안기고 뛰어놀고 했는데 얘는 기가 죽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어요. 그 안쓰러운 모습에 제가 깜빡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른 강아지한테 치여 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주 많이 활발합니다. 사실 아직도 겁은 정말 많아요. 산책 나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고요. 산책 싫어하는 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 좋아하는 산책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보리라는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데려오는 그날 어린애가 차를 타자마자 딸아이 무릎에서 꾸룩꾸룩 토를 하는 거예요. 눈도 막 돌아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나 다시 돌아가야 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때가 또 퇴근 시간이라 차도 막혀서 얼마 가지 못했거든요. 딸아이가 달래가면서 우리 얘 이름 지을까? 뭘로 하면 좋겠어? 하면서 말도 걸고 얼르고 했어요. 처음에는 4월 1일에 데려와서 이름을 만우절에 만우로 하려고 했어요. 만우 어때? 만우야?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름을 불러봤지만 애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딸애가 보리 할까? 보리야 했는데 얘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꼬리를 치면서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기해서 보리야, 보리? 보리? 하고 계속 불러줬죠. 정말 아이 얼굴이 밝아지고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막혔던 길도 뚫려서 집에 무사히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리예요. 그리고 얘는 감자입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올 때 그곳에서 이름은 오행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온 뒤로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돈이 했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입니다. 몸무게가 2.2kg밖에 안 나갔어요. 표정도 어둡고 피부도 여기저기 뭐가 나고 털도 얼마나 빠진 곳이 많아 있었는지 아마 어디 갇혀 있다가 구제된 아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구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두 마리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내가 서울에 있는 한 유기견 센터에 올라와 있던 이 아이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얼굴이 먼저 함께 살았던 아이의 얼굴과 분위기가 비슷해서 제 마음이 놀랐거든요. 이 아이들이 오기 전에 10년 넘게 저와 함께 살던 아이입니다. 이름은 쿠키였답니다. 지금 보면 감자하고 전혀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저와 아내는 이 아이가 간 지 얼마 안 되던 때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닮아 보였는지 무려 10년 넘게 살다가 갔어요. 한 번도 아프지 않았는데 3일 아프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큰 병원으로 수술하러 가는 차 안에서 큰애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내가 어깨 관절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라서 더 아픔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아파서 앞으로 반려견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이 인연이 되어 이렇게 이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먼저가 나이 덕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었던 애들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같이 살면서 또 기쁘고 이쁘고 고맙네요. 아르테님도 함께하는 견의가 있으시잖아요.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사연을 읽다가 제가 뭉클해서 잠시 멈추고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보리와 감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정말님 가족분들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신지가 느껴집니다. 먼저 곁을 떠난 쿠키, 이별은 어떤 것이든 슬프지만 함께했던 좋은 추억이 있고 또 지금 쿠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보리와 감자가 있어서 쿠키에 대한 기억도 담담하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사랑했던 반려동물과의 슬픈 기억이 있고 지금 있는 또장군과도 언젠가는 이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코끝이 아려오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해주고 행복을 만들어가며 이별의 순간에도 후회 없는 날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셨나요? 저 또장군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데 따뜻하고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달라진 일상에 대한 귀한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박석홍 복음TV의 박석홍 목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홍입니다. 위리 안치. 조선시대 위리 안치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탱자나무를 집 주위에 촘촘히 둘러 외부와 차단하는 형벌인데 유배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가격리, 외출 자제가 현대판 위리 안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동선이 겹치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어 자가격리하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과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결론을 나름 내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삶의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 집안을 홈트레이닝 장소로 사용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운동은 주로 밖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면역을 키우려면 운동은 필수니까요. 아령, 바벨로 근력을 키우고 스쿼트로 하체를 단련하고 프랭크로 코어 근육을 키우고 제자리뛰기로 기본 골격과 심폐기능까지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집안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요. 예전에도 집에서 책을 많이 읽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책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TV는 끄고 책을 읽어야 좋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 간접적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지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뉴스를 읽을 독해 능력이 생기니 뉴스를 읽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거실을 화원으로 만들어요. 예쁜 화초를 집안으로 들이면 거실이 정원이 되고 싱싱한 나무들이 집안 공기를 맑게 하지요. 빈방은 기도실로 만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답답한 현실 세계를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요. 식탁을 건강 만점으로 만들어요. 신선한 야채와 단백질이 면역력을 키워주니까요. 저녁에는 거실 책상에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요. 코로나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힘든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지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 저도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면역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위리안츠가 되지 않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며 의미 있는 일상을 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석호 목사님, 우리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사연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우리 카르멘님 사연입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는 다른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지인과 또 다른 지인분과 매달 서로의 도서관을 오가며 만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양평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서로의 도서관을 못 가게 되고 통화만 하고 있어요. 우리 언제 만날까? 라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얼른 종식이 되어 거기 도서관으로 놀러가서 저랑 친한 주사님도 뵙고 그 친구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11월에는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성악가 분의 독창회가 있는데 코로나가 그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어서 그분의 독창회를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가 아는 성악가 분이 양평 쪽 카페에서 실용 음악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곳에도 꼭 가고 싶네요. 얼른 코로나가 진정되어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유친분들 꼭 만나서 함께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카르멘님 사연 들으면서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은 무엇보다 내가 만나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볼 수 있던 사람들인데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또 서로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입힐까봐 조심하는 탓에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안정되어서 만나고 싶은 분들도 만나고 공연도 마음껏 다니면 좋겠습니다. 카르멘님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어님 사연입니다. 로어님은 영상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로어님 사연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하부 유튜브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FC 안양이라는 프로축구팀을 응원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리그는 홈 경기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원정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정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육성 응원을 펼치는 것이 제 삶의 낙이었는데 그런 삶의 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쯤부터 디비전 리그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부터는 아예 경기장을 들어갈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경기장에 가지 못했었고 무관중 여파로 인해서 조금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리그는 진행이 계속 되었습니다. 무관중임에도 불구하고 리그는 진행됐었기 때문에 수도권 경기 리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체육시설에도 4인 이상 금지라는 규정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리그들이 완전히 멈추고 저는 국내 리그 리뷰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축구 분야를 아예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리그들은 합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수도권 리그를 다루기 때문에 리그 중단의 여파가 컸습니다. 풋살과 축구 경기장을 못 가다 보니
교통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교통비가 줄어도 제 인생은 너무 우울해졌습니다. 경기를 직접 못 보면 사실상 골이 어떻게 들어갔고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은 배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저도 제 원래 일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원래 일상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경기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계시는 유친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원래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아님은 경기를 보시고 리뷰하시는데 직관할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계시니까 그 답답하심도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곧 직관하시고 리뷰하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유님 사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삶의 여유를 찾고 있는 중이라 좋은 점도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활동하느라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 밤에 들어와서 많이 피곤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쉬면서 TV를 볼 시간도 많고 우리 강아지 램지랑 놀아줄 시간도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매일 먹어서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제 은행 구좌도 펑크가 종종 났었는데 집콕 생활이 길어질수록 돈을 저축할 수 있고 또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건강식을 먹으니 살도 조금씩 빠지고 더 몸이 튼튼해졌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제가 교회 1부 예배 반주자였고 2부 예배 때는 찬양팀 성가대를 하느라 주일마다 너무 피곤해서 2부 예배 설교 시간에 종종 졸기도 했었어요. 코로나로 잠시 쉬는 동안 제가 하고 있던 활동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지난 8월부터는 찬양팀을 다시 하게 되었고 9월 첫 주일부터는 직장인들을 위해 다시 1부 예배를 드림으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충전을 해서 이제 2부 예배도 졸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밖에서는 가라오케랑 뽕짝에 온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 덕분에 시간을 쪼개서 집안에서 비대면으로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요들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유튜브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돼서 유친들을 영상을 통해 만나고 실방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폭넓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2020년 7월 10일 날 다시 연락된 이은경 선생님을 한국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쉽습니다.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을 힘들게도 하지만 김선희님 사연 주신 것처럼 어쩌면 흐트러졌던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활의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분명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 때마다 이은경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주시는데 꼭 만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우리는 새롭게 우리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힘듦이 있었고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할지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기에 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새롭게 열어가며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 좋으네요. 청취자 사연을 통해 제가 모르던 세상을 만날 수 있었고 다른 삶을 들여다보며 서로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소설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는 인생 스토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나는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내가 본 과거의 나의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일 만나게 될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기에 오늘의 힘듦도 희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사연에 함께 해주셨던 딸기만두 소리챙님, 박석호 목사님, 봉배우님, 김선유님, 팅커벨님, 카르멘님, 로어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가 풍성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르테였습니다.